드라이브부터 하실까요? 드라이브부터요? 네. 일단 양쪽 드라이브부터 좀 네. 해볼게요. 네. 이 드라이브 배울 때 좀 네. 잡아야 된다는 끊어야지 네. 끊어서 탁탁 때려줘야 된다는 짧게 짧게라는 네. 그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네. 선수들은 스윙을 해요. 네. 끊지 않고 끊어치는 건 짧게 짧게 치고 들어갈 때가 있고 스윙을 해서 힘을 줘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뭐 예를 들면 뭐 축구할 때는 뭐 패스를 할 때도 있고. 크로스를 할 때도 있고 슛을 네.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힘을 실어야 되려면 네. 백스윙을 좀 많이 가져간 다음에 스윙을 깊게 넣어줘야 돼요. 아. 네. 공을 네. 밀어준다라는 느낌을 아세요? 밀어준다? 네. 밀어준다랑 때려준다랑의 딱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어준다는 건 그건가요? 헤드가 넘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헤드가 넘어가지 헤드가 않고. 뒤에서 앞으로 넘어간다? 자, 네.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유철님이 치는 건 네. 딱 여기서 네네. 이 느낌으로 네네. 치고 있죠. 네. 근데 밀어치는 건 이렇게 밀어치는 거고 더 헤드가 밀어서 때려주는 건 네. 여기서 더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쳐야지 공이 힘이 쭉 실려서 깊게 가요. 네. 스매싱을 때릴 때도 네. 눌러 때린다는 말 들어봤어요. 네네. 체중을 실어가지고 네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착할 때까지 스피드가 네. 최대한 안 죽잖아요. 네. 그래도 제가 준장 나가거나 어디 대회 나가서 스매싱이 먹히는 이유가 네. 눌러서 때리는 게 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드라이브나 언더나 스매싱이나 할 때 네. 스윙을 좀 해서 네, 스윙을 좀 해서 네. 깊게 보내는 네. 연습을 해야 돼요. 네. 물론 짧게 쳐야 될 때도 있지만 네. 깊게 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짧게만 치고 있어요. 아, 네. 정확도가 컨디션 좋은 날은 잘 들어갈 때도 있고 네네. 근데 그걸 좀 줄여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피지컬이 아무래도 네. 뭐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네. 분들도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네. 일단은 뛸 수 있잖아요. 확실히 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움직여서 네. 밀어서 쭉 넣어줘야 돼요. 밀어서 저랑 상대편으로 만났을 때 공이 네. 많이 뜨지 않았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네. 많이 밀어쳐서 그런 거예요. 아. 많이 밀어서. 네. 좀 더 깊게. 네. 저. 예. 예. 좀 더 백스윙 미리.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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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끊어요. 더 들어와야 돼. 더. 네. 더. 그렇죠. 그렇게 들어와요. 아. 네. 이게 더 힘을 더 실어줘야 돼. 네. 그럼 이 사람이 맞아야 된단 말이야. 네. 네. 근데 이렇게 치는 건 가지고는 이렇게 싸움밖에 안 된단 말이야. 아. 내가 힘을 여기서 한번 실어서 쳐줘야지 네. 밀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더 백스윙. 그렇죠. 체중 앞으로 좀 넣으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 끊어버리잖아요. 지금 끊는 습관이 많아지니까 더 깊게 가져가줘야 돼. 네. 네. 더. 드라이브를 치러 가는데 네.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스윙 네. 가져가서 쭉 넣어줘야 돼 네. 네. 몸이 더 가야 되나요? 그렇죠 몸 더 가서 좀 더 뒤에서 아주 뒤에서 네. 좀만 더 백스윙 크게 해볼까요? 백쪽 그렇죠 그렇게 좀만 더 앞으로 들어와 봐요. 일곱. 그렇죠. 가까운 데서 좀 치려고 해보세요. 몸에서 네. 멀리서 치려고 하지 말고 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네. 쭉 밀어보세요. 네. 그렇죠. 네, 방금처럼. 네. 이렇게 쳐야 돼요. 네. 공을. 실제로도 저는 단식 선수였었으니까 네. 그 운동할 때 선수 때 작년에 운동할 때 보면은. 이런 위주의 훈련을 제일 많이 해요. 아. 드라이브를 제일 안 띄우고 네. 앞사각 잡고 뭐 스매싱이야 네. 이런 거는 항상 하는 거지만 네. 이 드라이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드라이브. 네. 특히 백드라이브 쪽. 네. 백드라이브는 약하잖아요. 잘. 네, 그렇죠. 네. 근데 대회 나가도 백드라이브가 이렇다 하게 엄청 팍 와, 백드라이브 진짜 잘 친다 해서 이렇게 빡 밀고 들어온 사람들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도 네, 아, 선수들도요? 선수들도 네. 그냥 백 그냥
기본 정도 치는 거지. 어, 백 진짜 강해서 막 밀고 들어온다 막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안 띄워서 칠 뿐이지 네. 힘있게 쭉 보내진 않단 말이야. 네. 근데 이렇게 한번 보내놓으면 되게 편해져요. 아, 그 다음 공이 더 쉽게 된다는 네. 거죠. 네. 제가 때려놓으라고 하잖아요. 네. 때려놓으라고. 네. 막 컨트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일단은 때려놔야지 네. 이 사람이 맞고 내가 반대편으로 칠 수 있는 아. 상황이 생긴다고. 네. 네. 한번 때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밀어서 때리는 연습도 네. 많이 해야 돼요. 네. 네. 밀어서 때린다. 좀 더 뒤에서. 네. 뒤에서. 네. 더 뒤에서. 더 뒤에서. 그렇죠. 좀 깊숙이 뛰세요. 깊숙이. 네. 자, 저 깊숙이. 네. 네, 좋아요. 지금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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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너무 세게 갈 필요 없어요. 포핸드는 네. 백핸드는 지금처럼 치고 저 네. 저 좀 빗맞거든요 여기 네. 좀 정타로 저 끊지 말고 스윙 쭉 저 좋아요. 이렇게 뜨가면 안 돼. 떠가면 안 되는 거. 네. 이렇게 뜨가면 바로 역습. 미세한 차이 네. 나가보셔서 알잖아요. 네. 이 차이가 되게 크다는 네네네. 거. 요만큼 높이 차이가 네. 되게 크잖아요. 라스트. 네. 저. 다리가 작아. 다리 보폭이 작아. 더 네. 깊게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렇게. 네. 네. 네, 좋아요. 예, 네, 지금처럼. 네, 이렇게 쭉 밀어주면서 컨트롤하는 연습을 아셔야 돼요. 아. 그럼 이제 내가 못 때리는 상황이 되면 스윙을 더 넣어서 안 뜨게끔 치잖아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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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감각이 좀 좋아지면. 네. 내가 스윙을 쭉 이렇게 안 하더라도 네. 스윙을 깊게 넣어서 밀어치는 연습 될 거예요. 이제 네. 나중에 좀 제가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치는 게 대략 네. 치는 게 맨날 시합 빠르니까 네. 짧게 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약간 하나에 되게 정성들여 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를 잘 쳐놔야지 네. 네. 다음 게 쉽게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 그냥 뚝딱뚝딱 치면은 네. 어떻게 이겨요, 솔직히? 네, 그 네. 구력이 많은 사람들을. 네. 구력이 많거나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을 지금 당장에 드라이브 뚱땅뚱땅으로 이기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하나를 정확히 쳐놔야 이 사람이, 어? 잘 오네 하고 네. 피해간단 말이에요. 아... 그거를 좀 피해가다 보면 네, 네. 결과론적으로 좀 좋은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아... 방향이 생기는 거죠. 네. 야, 되게 공을 가져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좀. 내가 리드해서 가져가야 돼. 네, 네. 그렇게 쳐야죠. 아... 그냥 치고 다음 거보다는 이거 하나를 정확히 쳐서 네. 내가 편하게 치게끔 만들어놨지. 네. 지금 쳐보니까 일단 포핸드 나가는 만큼 나가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 처음 엔드라인 걸치는 거 같아요. 끊어서 치다 보니까 저렇게 안 나갔어요. 네 맞아요. 네. 저 뒤에는 처음 느껴. 지금 제가 앞에 신기한 뒤에서 쳤으니까 살짝 중간에서 백스윙을 좀 몸에 붙였다가 쭉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아 네. 와. 너무 끊어치 이제 네. 이게 제가 이제 나와서 네네. 이제 사람들 가르치잖아요. 네. 보면 끊어쳐야 되는 사람도 있고 네. 밀어쳐야 되는 사람들도 네. 있고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뛸 수 있고 피지컬이 좋은 사람들은 네. 선수처럼 알려줘야 될 거예요. 아. 근데 무릎이 아프거나 뭐 어깨가 아프면은 네. 바꿔서 알려주는데 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네. 준장을 같이 나가야 되고 네. 시합을 뛰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드라이브는 어떻게 치는지 밀어치는 게 있어야 네. 되고 네. 스매싱도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네. 이런 걸 좀 알아야지 네. 더 나갔을 때 편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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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하나가 왔을 때 한두 개 싸움이죠, 한두 개. 아, 네. 제가 막 하더라도 미싸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유철님이 하다가도 제가 미싸면 안 되는 네. 거니까. 근데 하나를 좀 정성들여 치는 법을 알아야죠. 제가 커버를 많이 해주긴 하지겠지만. 네. 하는 내가 놓고 이렇게 붙어줘야지. 네. 이렇게 붙어줘야지. 네. 이 사람이 부담을 가지고 내가 이거 올라오자마자 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만큼 모션을 취해줘야지 상대편이 뒤로 친단 말이에요. 아. 네. 그리고 진짜 거의. 제가 거의 웬만해 여기까지는 제가 거의 커버하거든요. 아, 네네. 거의 좀 웬만하면 제가
선수한테 때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걸잖아요. 앞 사람이 네. 건들고 네. 내가 밀고 들어가게끔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저기다 피해 가야죠. 아. 피해 간다. 피해 가야죠. 네. 네. 이걸 맞붙어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아. 피해 가야죠. 네. 네. 내려놔도 되지만 웬만하면 안쪽으로 피해 가는 게 훨씬 안쪽. 네. 네. 굳이 내가 이 사람 뭐 이기면 희열은 느끼겠어요. 네. 근데 다섯 번 중에 한 번 이길 확률을 가지고 거는 것보다는 피해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에이조한테 때렸어요. 네. 에이조한테 때렸는데 에이조가 치고 들어와. 네. 근데 내가 위쪽에서 잡았고 내가 가져가볼 만해. 네. 그러면 그래도 안쪽. 그래도 안쪽. 그래도 안쪽. 아. 바깥쪽 안쪽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네. 이 사람이 섣불리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선택지를 가지더라도. 보통 보면 이제 계속 한 군데로 가니까 네. 걸고 여기니까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한 군데 두 군데만 눌러줘도 이 가운데로만 좀 눌러줘도 근데 제가 중간 볼 뒤에서 칠 때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선수들이랑 하더라도 잘 밀고 들어온 사람 있고 앞에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 있고 뒤에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치고 무조건 강제성을 띄게끔 공격으로 전환을 하게끔 일부러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를 들면 정영영 같은 선수. 정영영 드랍을 되게 잘 쳐요. 네. 안정적으로 네. 하고 앞을 잘 만들어줘. 네. 그냥 안정적으로 받아주는 거 네. 하고 네. 밀고 들어와서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아직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못 들어오고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 사람이 달려들고 있고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네. 왜냐면 난 뒤에 가야 되거든. 보통은 네. 같이 달려드는 경우는 크게 많이 없어요. 같이 달려든다? 그럼 뒤로 밀어야죠. 뒤로 밀거나 아니면 대각으로 넘기거나. 네. 무조건 직선을만 봐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겠네요. 그렇죠. 선수를 보고 판단하고 반대.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작하고 떴을 때 그냥 위치 확인 한 번 정도만 네. 하면 좀 네. 내가 잡는데 편하지 않을까. 네. 근데 그거는 네. 계속 하다 보면 네네네. 늘지 않을까요? 네. 처음에야 힘들겠지만 안 해봐서 그러니까 네. 감각을 네. 이 공 치는 감각을 어떻게 가져가요? 이 감각을 가져가요? 이렇게 잡아서 네. 좀 쥐고 해볼까요? 쥐고 아 처음부터 쥐고 나서 네. 쥐고 팔 감각으로 한번 네.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팔 감각으로 좀 더 네. 앞으로 네. 아까 그 밀어치는 느낌을 좀 네. 가져가봐요. 좀 오래 이거 아까 드라이브 칠 때도 네네. 오래 쥐는 느낌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오래 쥐는 느낌. 네네. 스윙을 쭉 가져가야 되니까 어떻게 이 쥐는 감각을 쭉 네.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네. 이렇게 안 가져가고. 네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 드라이브 크로스 뭐 이런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네. 서비스 리턴, 네. 서비스 아니면 앞에 놓는 감각들은 네. 좀 쥐고 하는 게 좋아요. 네. 쥐어놓고 네. 너무 미리 쥔다고 생각해봐요. 미리, 네. 미리 네. 네. 이걸 쥐는 감각에 맞춰서 땅 치기에는 너무 섬세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드롭에도 좀 적용이 돼요. 네. 드롭에도 네. 이걸 쥐어서보다는 잡고 네. 이렇게 밀고 나가는 아. 게 더 안정적이에요. 네. 네. 그러면 모션을 네. 예로 줘야겠죠. 네, 몸으로. 예로. 네. 그래야지 더 많이 쓰는 겁니다. 네.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네. 드롭 같은 것도. 바람이. 이렇게 주면 된단 말이에요. 네. 쥐고 나서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네. 부담이 덜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타구를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아, 네. 움직임도 살아나겠죠. 네. 근데 이 감각이 불안하니까 자꾸 네. 이 감각에 너무 의지하잖아요. 네. 그럼 좀 팔로 쳐야지, 팔로. 아...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네. 때려서 끝낼 게 아니잖아. 네. 네. 때릴 거면 뒤로 가는데 더 앞에서 앞을 잠가줘야죠. 네. 붙여주는 걸 못하게. 네. 근데 이렇게 치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밀리잖아요. 앞이 네. 비워버린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더 와야죠. 앞으로. 네. 너무 크로스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한 요 네. 정도만 가운데 네. 이렇게 치기엔 너무 네. 빵 오는 걸 이렇게 내려놓기 힘들다. 네. 도통 앞으로 붙으려면 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한번 하나 때려보세요. 네.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여기보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아, 네. 이쪽. 손이 멀게 닿게 하는 정도. 네네. 네. 멀게 닿게 하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제가 네. 혹시 저 경기 뛰는 거 몇 개 보신 거 있어요? 아, 거의 다 봤습니다. 장영조까지 다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세훈 씨랑 뛴 경기 있잖아요. 네, 그 아까 네. 샤워플러스. 네. 네. 그때 세훈이한테 세훈이 스매싱 세고 뭐 하니까 네네. 제가 말했던 건 진짜 네. 그냥 앞에 놔주기만 해라. 아. 앞에 놔줘. 네, 잡을 것만 잡고 네네. 앞에 내려놓기만 해라. 네. 그리고 저한테 밀고 들어오는 건 저는 항상 이렇게 피해갔어요. 못 다시 올라오고. 선수들은 생각보다 잘 뛰어 보이지만 잘 못 뛰는 사람도 많아요. 네, 잘 못 뛰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못 누르게 드라이브 싸움을 해서 서가지고 이건 너무나 잘 치는.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이동만 시켜도 그 사람들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드라이브는 너무 잘 친 사람들 많아서. 네. 그럼 저는 뛰는 걸로 이게 돼. 그래도 뛰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어차피 제가 많이 뛸 거고 네. 많이 같이 뛰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피해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리가 더 많이 움직여요. 다리가. 네. 다리가. 이쪽도 항상 다리. 네. 다리가. 네. 다리가. 항상 쥐고. 네. 자, 요렇게 줄 테니까 그냥 내려만 놓으세요. 이쪽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아, 양쪽. 다 포핸드로. 아, 포핸드. 지금 포지션 계속 뒤에. 네. 네. 이거를 때려서 네. 끝내려고 하지 마요. 그냥 아, 내려놓기만. 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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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보면 때릴 수 있는 볼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지금 봐봐요. 이 사이에 저는 이 네트를 지나서 네. 떨어지게 칠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있으니까 네. 자꾸 포지션을 밑에 잡잖아요. 이렇게. 네. 더 앞으로 오세요. 네. 더 앞으로. 네. 그냥 진짜 된다고 생각해요. 된다고. 네. 그 정도만 대놔도 된단 말이에요. 네. 되다가 제가 정확하게 아 이건 내 뒷사람이 진짜 뒤를 모아서 빵 때릴 수 있겠다 하면 조금 포지션 물러서 봐줘야지. 네, 이제 좀 잡을 아, 정도. 네. 네. 상황에 맞게끔 포지션을 계속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앞에를 지키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붙어줘야죠. 네. 근데 제가 한번 놨으면은 극단적으로 좀 붙어줘야죠. 극단적으로보다는 네. 봐줘야죠. 요 아, 모션을 네. 취해줘야죠. 네. 요걸 네. 잡을 수 있다는 모션. 네. 하고 네. 요 정도 모션까지는 아, 취해줘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컨트롤 잘하는 사람들은 좀 뺀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앞을 보고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을 해줘야죠. 그 정도만 내려놔 주세요. 아. 근데 좀 길어. 아, 이렇게. 더 짧게 가요. 요 부분에나 네. 더 짧으면 좋겠지만, 네. 요 부분 정도 가면 좋아요. 네. 이 잡는 감각을 조금씩 쓰는 것 같은데. 더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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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짧게 놔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제가 공이 이렇게 올라갈 때를 노리지, 이렇게 네. 올라갈 때를 노리진 않단 말이에요. 아, 네. 내려갈 때를 노리지 않아. 아. 낮게 주셔야 돼요. 네. 낮게 세게 줘도 낮게. 돼요. 네. 이렇게. 아, 쏘리.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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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다리가 많이 움직이죠, 다리가. 네. 아. 약하니까 공이 네. 오다가 떨어질 걸 제가 알잖아요. 네. 그럼 붙어야죠, 당연히. 네.
아. 이거 떨어지는 공이라 제가 붙었잖아요. 네. 마지막에. 네. 그런 느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출발하면은 네. 떨어지는지 네. 뻗어가는지 대충 알잖아요. 네. 그럼 붙어줘야지. 근데 저는 뻗어가게 안 치고 떨어지게 치니까 앞에서 떨어질 때 앞으로 붙던지 네. 제가 치는 거는 사이드로 네. 치는 걸 달려들어서 치려고 하면 네. 돼. 아, 예. 그럼 만약에 제가 커트하다가 실수성으로 좀 지금처럼 길게 줬으면은 네. 그러면 제가 아,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네. 하면 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막 질 순 없잖아요. 아, 네네. 여기서 끝내는 볼이 나오진 않으니까 네. 떨어뜨려 놓으면 좋죠. 네. 근데 그 떨어뜨려 놓는 게 좀 디테일하게 짧게 가면 제가 좀 더 편하죠. 때리기. 네. 그 다음에 유철님 잡기가 더 편하고. 저. 저. 다리. 저. 더 죽여줘요. 아, 더 죽이네. 자. 자, 다리 더 많이. 저. 예. 저. 다리로 해결해, 다리로. 네. 자꾸 이걸로 해결하면 네. 안 되고. 다리가 많이 나가요. 네. 한 번 더. 네. 이런 거. 붙어줘야죠, 그쵸. 오케이. 붙어주고. 그쵸. 저 이렇게 이 정도만 잡아주면 된다. 이렇게 많이 올 일은 없겠지만 네. 이렇게 잡아주면 좋죠. 네. 저랑 나중에 대회 나가서 네. 좀 신경 쓸 거는 네. 또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랑 뛰어보면서 봤겠지만 네. 제가 중간 중간에 피드백을 계속 줄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만 네. 맞고 저번에 경기 뛰어봐서 알잖아요. 네. 이렇게 잡아주면 좀 편하다. 그럼 앞에서 해야 될 거는 이제 이렇게 놔주는 거 네. 그리고 서비스 리시브 할 때 촉 어떻게 들어갈 건지 네. 그걸 좀 신경 써서 네. 들어가면 좋아요. 네. 그럼 앞에서 해야 될 거는 이제 이렇게 놔주는 거 네. 그리고 서비스 리시브 할 때 촉 어떻게 들어갈 건지 네. 그걸 좀 신경 써서 네. 들어가면 좋아요. 네. 지금 제가 초구는 보통 어떻게 해야 좀 불리하게 안 갈까요? 초구? 제가 저번에 그 경기 때 말씀드렸죠. 아, 똑같은 상대편 거. 백을 보고 세게 밀고 그다음 잡고. 근데 네. 선수가 뒤에 있다. 네. 그러면 그냥 여기다 놓으면 되고. 아. 그러면 이제 이쪽 경우가 또 생기겠죠. 그럼 이쪽에다 네. 그냥 놓으면 돼요. 아. 그럼 제가 그 말 동인이 뒤에 있으면 네. 제가 여기서 좀, 네,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강하게 밀고 그 다음에 보이면 각이 보이면 강하게 밀어도 되고 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볼 제가 라운드를 잡아야 되나 아니면 여기를 잡아야겠죠? 아니 이러면 스피드에 따라 달라요. 아. 스피드에 따라서 네. 내가 이 공을 쳤을 때 네. 그런 거 느껴보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세게 쳐도 앞 사람이 계속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치는 네네. 느낌이 들 네네.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건 피지컬도 중요하지만 스피드 네. 조절이 중요한 거예요. 스피드 아. 조절. 나는 이 사람한테 잡아서 이 사람이 못 벗어나게끔 쭉 치면 보여요. 아. 그러면 내가 갈 때 어느 정도 스피드를 주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네. 근데 너무 탁 쳐버리는 순간에는 네. 갈 수가 없어. 아. 왜냐면 탁탁이 되니까 놓친단 말이야. 아. 빨라서. 먼 공이잖아요. 오히려 제 스피드에 제가 당하는 거네요. 그쵸. 아. 그럼 이제 앞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대각이 보이면 네. 쭉 뻗어 나가게끔 치면 그때 이렇게 가면 된다. 템포가 생기면 들어가는 거고 네. 아니면 그렇게 치면 안 되는 게 좋죠. 네. 그냥 비니까 놓고, 네. 제가 또 백이니까 네. 네. 그럼 이쪽으로 내려놓는 게 편하죠. 네. 이쪽을 내려놓고 잠궈두던가. 그럼 코치님은 제일 좋은 공이 제가 떨궈서 올라오는 거 이쪽에 떨궈서 이리로 오는 게 제일 베스트네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식으로 중에 하나. 그렇죠. 네. 그럼 제가 밀려고 했을 때는 확률상 네. 이게 더 높을까요? 이게 높을까요? 그 여기 있는 코치님 왼손 이쪽이 네 아. 세게 자 밀어 이게 아니 세게 치는 아, 거는 아이고. 네, 네. 비추 네. 내려놓는 걸 추천 네, 네. 떨어뜨리는 알겠습니다. 걸 추천 네. 근데 네. 한두 번씩은 네. 때리는 것도 해줘야지 네네. 안단 말이에요. 아, 네네. 네. 때리는 볼이 말이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네네 잘 서브 잘 들어오니까 네 서브 잘 들어오니까 네. 서브 잘 들어오니까 네. 그럼 이제 요런 데나 내려놓는 근데 네. 가운데다 내려놓는 연습도 좀 많이 했어요. 가운데 저는 가운데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네. 가운데. 저.
이름 장가죠. 아, 그러네요. 그럼 제가 여기서 논 다음에는 더 붙어서 이제. 네, 더 붙어서. 빨리 푸시할 생각. 네, 푸시할 네. 생각해야죠. 그러면 보통은 웬만큼 빠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보통은. 보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보통 다 시작해요, 이렇게. 네.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격으로 시작할 수 있죠. 네. 좀 쉽게 하려고 해요. 네. 너무 많은 네. 데이터를 한 번에 탁 넣으려고 하니까. 네. 가운데다 놓는 거. 가운데 놓고. 네. 가운데다 놓는 걸 이 쥐는 감각을 잘 네. 알아서. 어떻게 하면 짧게 놓을까 그걸 고민하나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이 쥐는 네. 감각 있잖아요. 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네. 거. 근데 이 쥐는 걸 좀 더 쥐고. 이것도 미리 쥐고. 네, 미리 쥐고. 네. 팔로 미세요. 네. 그렇죠. 지금 떴었죠. 이 톡, 네. 톡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도만 나준 거예요. 네. 이 쥐는 감각을 잘 쥐니까 좀. 네. 아, 안 나가네, 형님. 네. 미는 네. 감각으로 네. 쳐야 돼, 미는 감각. 그쵸, 그쵸. 네. 아. 네. 오, 새롭네요. 네. 좀 편하죠? 네, 확실히. 네. 네. 그쵸. 이러면, 네. 가져가기 편하다. 아, 네. 네. 그, 이제, 페인트를 쓰는 게, 이렇게 놓다가, 네. 놓고 쥐면 다시 페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쥐면. 아. 아니, 되게 단순하게 알려주시니까, 네. 좀 뭐랄까, 제가 뭘 해야 될지 알, 좀씩 잡아가는 것 같아요. 또 혼란스러웠던 게 좀 이렇게 좀 축소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뭐지? 천재들은 몰라요. 천재들은 네. 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어떻게 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저는 감각이 막 좋지 않아서 되게 이거를 돌아갔던 것 같아요, 많이. 선수할 때. 감각이 좋지 않고. 네. 이런 느낌을 잘 알지 못해서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하는 선수들을 봤을 때 되게 공감해가지고 아 나도 되게 그런 거 되게 못했었는데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좀 쉬운데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알아먹기 편한데 네. 근데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이나 이러면은 그걸 몰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네. 몸으로 학습하는 거죠. 이렇게 네. 하면 되잖아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쥐는 감각을 잘 알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럼 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제가 이게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추가로 또 뭘 더 알려주시면 제가 따로 해올 수 있거든요. 언더. 언더? 네. 네. 언더. 언더를 하는데, 네. 수비 자리로 빨리 갔다가 빨리 들어오는 거. 아, 빨리 갔다 빨리 들어오는 거. 빨리 들어오는 거. 네. 그러면 뭐, 파트너가. 언더. 아. 쭉. 네. 쭉. 아, 네. 쭉. 네. 그럼 그거는 이제 공 굳이 안 쳐줘도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스텝 연습이나 아니면 네. 또 던져줘서 하면 더 좋고. 던져줘서. 네. 네. 아니, 제가 수비할 건 아닌데, 네네. 언더를 한번 느껴보라고. 아, 네. 놓고 네네. 제가 언더 해볼 테니까. 네네. 커트 놓고 가다 보세요. 놓게 하죠. 네. 자. 요거 때려보세요. 아, 때려. 네. 네. 그렇죠. 이거랑 네 다시 그렇죠 이거랑 와 그렇죠 치기 싫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언더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나한테 벗어나려고 다 낮게 치잖아요 네. 대각으로 그러다가 두드려 맞고 그때 말씀하신 거 대각 네. 언더는 높게, 높게. 네. 이렇게 언더 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하려면 근데 이렇게 치려면 다리가 가야 돼 아니야. 저도 요즘 단식할 때 힘들어서 이렇게 건든단 말이에요. 네. 피지컬이 안 돼가지고. 네. 아예 안 좋아졌어요. 있어요. 진짜 예전에 단식할 때 할 때랑 달라가지고 부천대회 나갔을 때 네. 되게 힘들었어요. 아. 이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유닉스 가가지고 단식하는 애들이랑 경기도 많이 뛰고 했었거든요. 아. 이것만 좋아져도 경기가 잘 풀려요. 네. 일부러 살짝 이제 급하게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그냥 천천히 친다. 네. 빵! 아. 이렇게. 네. 못 때려요. 네. 못 때린다니까. 네. 그럼 그게, 내가... 그러면 첫 번째는 스피드네요. 들어가는 스피드, 빨리 가는 거. 그 다음에, 이 언더의 그 뭐냐, 키포인트는. 언더의 키포인트. 빨리 가는 거 일단.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왔다 갔다 스텝 연습을 하고 있던. 치는 거 뭐, 주는 거는 감각이니까 연습하고 계속. 네.
그리고 저번에 게임될 때 보니까 미철님은 그 중심을 너무 많이 확확 쓰니까 중심작을 많이 걸려. 아 점프를 많이 한다는 말씀. 아니 나갈 때 말고 들어올 때. 들어올 때. 네. 그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중심 만약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중심. 아니 나갈 때 중심 쓰잖아요. 네. 확. 네네. 들어올 때도 확 이렇게 아, 들어온다. 네네. 네.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와요. 아, 중심을 가지고. 네. 가지고. 네. 가지고. 네네. 이런 거는 네. 이런 연습 많이 하면 좋아요. 이렇게 그냥 무릎 굽히고 네. 이렇게 머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네. 계속 이렇게 뛰는 연습. 아 선수들이 그거 밴드 해놓고 그거네요? 네.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네네. 아 네. 네. 아 그 훈련이구나. 그럼 제가 지금 코어가 좀 부족한 상태네요. 그 중심이 잡히지 않는 거 보니까. 부족한 걸 수도 있고 모르는 걸 수도 있죠. 네. 아, 코어가 좋은데 쓰는 방법을 몰랐을 네. 수도 있는 거고. 네. 아 플랭크 많이 네. 플랭크도 네. 좋고 네. 이 다리 네. 네. 이 움직임에서 네. 하는 코어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자세에서 많이 움직이니까.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드라이브 조금 더 연습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좀 더 뒤에서 항상 네. 조금 더 뒤에서, 뒤에서 준비하려고 해보세요. 네. 네. 그쯤에서 자. 아직도 조금 끊는 습관이 있기는 아, 해요. 네. 다리를 항상 더 집어 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다리.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세게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뜨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네트를 지나고 나서 떨어지게끔 이제 힘 조절을 해주면 더 좋아요. 네. 네. 때리면 더, 배칭 더 해야죠. 네. 쪽.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좀 더 밀어서. 아, 이게. 이 밀고 때리는 거에 퍼센테이지를 줬을 때 네. 조금 공이 떨어진다 싶으면 조금 더 밀어주거나 하는 네. 느낌으로 해서 속도 조절을 좀 해줘야죠. 네. 안 떨어지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네. 다리 보폭이 좀 덜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더 들어가는 힘이 약해져. 아, 더 들어가야 돼? 네, 더 들어가. 그리고 자꾸 발이랑 라켓이랑 동시에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쵸. 라켓 먼저. 라켓 먼저. 라켓 스윙이 먼저 나오는 느낌이 있어야 돼. 아. 네, 그렇게. 네. 라켓 스윙이 좀 더 먼저, 미리.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저도 댓글을 봤는데, 누가, 누구는 끊어치라 하고, 뭐, 누구는 길게 치라 하고, 이러면 혼동이 올 것 같다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제가 이제 끊어쳐야 될 경우랑, 네. 밀어쳐야 될 경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아, 네네. 자, 좀만 더 뒤로. 네. 자, 이제 끊어쳐야 되는 것부터 드릴게요. 끊어쳐야 되는 거. 끊어쳐야 될 거요? 끊어쳐 보세요. 네. 여기 치세요. 이거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예. 끊어치세요, 끊어. 제가 여기다 드릴게요. 아, 예. 끊어치세요, 끊어. 자, 그래도 스윙을 좀 더 하세요. 더 센터라도, 네. 네. 자, 끊어쳐야 될 거. 네. 밀어서 때려야 될 거. 네. 이거 끊어야겠죠. 아, 네. 이제 구분이 되죠. 이제 이렇게 네. 어느 정도 느려야 되는 볼이라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빠른 볼을 스윙해서 힘을 주는 건 네. 이제 피지컬의 역량 차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네. 때는 아, 네. 내가 얼마나 빠른 볼을 다리로 수용할 수 있으며 네. 스윙을 더 할 수 있으며의 차이는 네. 내가 스윙을 얼마나 빠르고
몸의 움직임의 빠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끊어치는 거하고 밀어서 때려치는 거하고 구분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그냥 제가 그냥 공이 좀 바뀌고 고급다 그러면 끊어치는 거고. 그렇죠. 여기 있으면 좀 밀어치고. 그렇죠. 그 근데 네. 너무 끊어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스윙을 해주는 걸 추천해요. 지금 네. 너무 짧아. 네. 네. 조금 더. 네. 네. 조금 더. 조금 더. 아. 끊어치더라도. 여기서 결정이 나잖아요. 끊어칠 네, 건지 네. 들어갈 건지. 네. 여기서부터 끊고 여기서부터 들어가고를 아, 네. 결정해 보세요. 끊어치더라도. 네. 끊어치더라도. 네. 끊어치더라도 백스윙은 똑같이. 네. 네, 더 앞으로 더 내보내야 돼. 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끊고 그다음 편하게. 네. 아니, 너무 늘어지는데. 쭉. 네. 더. 네. 네. 이 푸싱 때릴 때 끝에 돌아오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으면 네. 좋겠는데. 근데 아, 떠오르네.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 것 같아요. 영상을 힘들어요. 좀 천천히. 네. 영상을 봤을 때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스윙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네. 지금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은 되게 스윙 크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죠. 네네. 근데 영상 봤을 때 많이 커 보였어요.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아니.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쵸? 네. 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네. 백스윙도 있었으면 네. 좋겠고. 네. 네. 그럼 백스윙하고, 이거, 뻗어 나가는 거. 네, 뻗어 나가는 지금 거. 지금 아예 안 되나요? 이게 지금? 아니요, 지금 많이 좋아지는 아, 거예요. 네. 네. 그 전보다. 네. 다리가 조금 보폭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안 됐을 때는 조정. 다른 걸로 대체. 뭐, 끊어서 칠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드라이브 여기까지 하고 스매싱 때리고 스매싱 하나 때리고 드라이브 중간을 잠그려고 해봐요. 중간을 네. 뒤에는 그냥 안 뜨게 눌러놓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약간 스매싱 포스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내가 공격해야 될 공략해야 될 선수마다 좀 다른 것 같아. 요런 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전 대부분 알잖아요. 이 형이 요게 좋은지 드라이브가 좋고 막 요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정석대로 잘 때려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석대로 가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가볍게 때리고 노릴만한 볼들이 생기는 거고 유동 쪽으로 막 흔들어주고 요런 기교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공략을 하는 타이밍을 늦춰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면은 코스를 좀 빠지게 쳐야죠. 빠지게. 네, 살짝 빠지게. 운동에 네, 빠지게. 조금 더 빠지게. 뭐지? 놔도 돼요. 강하게 못 가져가잖아. 내가 때려서 끝날 게 아니면 놔도 돼요. 네.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네, 오히려. 너무 가운데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한 요 정도? 매번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한 요 정도 포지션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 요 정도. 요 정도. 근데, 또 다르겠죠? 내가 직선에 있는 사람을 대각으로 못 빠져나가게끔 치는 경우는 직선을 더 봐야겠죠? 네. 근데, 잘 빼고 잘 치고 내가 안정적으로 좀 스트로크를 하는 성향이 좌우로 잘 빼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이쪽으로 빠져줘야죠.
이렇게. 근데 너무 많이 들어.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야. 네. 오히려 역동작이 생기는 느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 네, 오히려. 약간 잔발로 따당 해서 빨리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모를 때는 일단 자리만 지키는 생각으로 해야겠네. 그쵸. 막 많이 그쵸. 근데, 예. 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차고 나갈 때, 봐보세요. 중심을 쓴다고 하면, 중심을 조금 잘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아. 내가 여기 스매싱 때리고 나서 중심을 이쪽에 가지고 있으면서 봐야죠. 이쪽에. 근데 빵 때리고 어떻게 해요? 중심을 확 쏟아버리잖아. 그럼 다시 어? 올라오네? 다시 툭. 그쵸. 네. 코어, 밸런스 이런 것도 있는데 중심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렇게 쳤을 땐 이쪽을 좀 보다가 대각으로 튀어갔어. 그럼 그때 중심을 날려야지. 근데 너무 확 이렇게 쓰니까. 뭐 안세영 선수나 뭐 이런 단식하는 선수들 보면 그런 밸런스 쓰는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막 클리어 치고 쫙 걸어가가지고 딱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심을 좀 가운데 두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좀 천천히 믿음 타면서 오고. 그렇죠. 좀 근데 사이드 스텝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네, 사이드 스텝으로 한번 더 해볼까요?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 네. 공을 보고 와도 늦지 않는데. 네. 그렇죠. 이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냥 텅 서버리잖아요. 어디론가 튀어나갈 준비가 돼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해준 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동작이 아니라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야 돼 거기서. 네. 그렇죠. 그렇게 라켓도 더 준비 때릴 수 있게끔 지금 때리고 나서 때릴 준비가 안 되잖아요. 때리려고 하다 안 되면 나야죠. 그쵸. 아, 그렇게 가야지. 괜찮아.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유철님은 한 가지 선택지만 가지고 행동하잖아. 네. 폭을 더 넓혀야 되는데. 다시. 괜찮아. 역습 당할 것 같아. 그쵸, 오케이. 자, 이제 반대. 그리고. 그쵸, 많이 들어왔죠? 봐야지. 자, 나갈 준비가 안 되잖아, 지금. 나갈 준비가 돼야지. 때리고 나서. 이렇게 준비가 돼야죠, 나갈 준비가. 네. 그쵸, 그렇게 돼야지. 준비 자체를. 네. 근데 이렇게 서 있잖아. 서 있더라도 나갈 준비가 돼야죠, 나갈 준비. 어디로 와요? 여기로 와야지, 여기. 제가 알려준 데. 아까 그 포지션 반대로 가야지, 반대로. 예. 지금도 너무 투머치하게 많이 들어왔어. 예. 좀 덜 들어와 봐요. 그냥 옆으로만 움직여봐, 옆으로만. 살짝, 한 발. 한 발 하고, 그쵸, 그 정도만. 네. 거기서 확!
그죠,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안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도 떠요. 제가 여기서 잡잖아요. 제가 여기서 잡게 해야 돼. 그쵸, 이렇게, 이렇게 잡게 해야지. 아니요, 그냥 스윙해도 돼요. 손목으로 해도 되고, 손목으로 해도 되고, 가볍게 때려도 되고. 수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볍게. 이렇게 갖고 와야죠. 그러면 무르니까 드롭을 해도 되고, 아니면 높게 때려서 겨드랑이를 공략해도 되고. 네, 일부러 높게 앞으로 좀 몰아서 계속 올려봐요. 딴 거 딴 거 쭉 계속 올려봐요. 앞에다 짧게 줄 테니까 계속 올려봐요.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계속 보고. 다시 다시 치고 보고 계속 때릴 준비. 높게 안 되면 다시 겨드랑이, 안 되면 다시 이렇게 계속 다시 다시가 돼야 되는데, 이 랠리 3관에 내가 끝내야 된다는 게 너무 강해. 다시 안 되면 다시 가볍게. 아! 이거 강하게 가져가면 되잖아. 왔을 때만 참는 방법을 알아야 돼. 확실한 거 말고. 예. 나중에 경기 때는 너무 사이드 보지 말. 너무 사이드 보지 말고 가운데 아니면 그냥 오른발 쪽. 어떻게 때려야지 강하게 때릴까요? 그러면 여기가 임팩트 구간이에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윙 구간이고. 그러면 내가 라켓을 쥐고 이렇게 이렇게 손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손.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니까. 네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매싱 스윙 구간이라고 치고. 네네. 이게 공을 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잡는지 한번 보여줘봐요. 여기까지라고 치면 여기서 야, 힘 빼다가 한 여기 정도는 힘을 줘야 되는 거죠. 직전에. 직전 이 정도. 이 정도. 네.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가장 그다음에 주고 나서 줬어요. 주면 줘. 줬어. 여기서부터 줬어. 그다음에 힘 빼면서 이렇게 내려간다. 내려서. 아, 오케이. 네. 조금 더 뒤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뒤에서? 네. 여기서? 이 정도는? 네, 여기서. 욱. 네, 쭉. 네. 이렇게? 네. 네. 쭉. 쭉 스윙 끝나면 그때 투. 아, 이 정도까지 힘을 주고? 네. 뺀다. 그리고 체중이 앞으로 간다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간다보다 밑으로. 밑으로. 네, 밑으로. 근데 유철님 보면 약간 너무 업대에서 때리려는 경우가 많아요. 업대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오고 나서 여기 공을 때릴 때, 사이드로 애매하게 뜬 공을 때릴 때 하나 둘 요 타이밍에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 둘 떨어지는 타이밍에 좀 떨어쳐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박자 뭐 변칙으로 해서 빨리 때릴 때도 있어야 되지만, 뭐 파트너가 빠져주는 경우에는 올라가서 때릴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쳐줘야지 복귀하는데도 무리가 없어요. 한번 일단 스윙 한번 해볼게요. 스매싱. 체중이 앞으로 말고 떨어지는 타이밍에 스윙을 같이 시작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서 회전 들어가고 요만큼만 이렇게 네. 회전 들어가고 스윙이 나오면서 요만큼만 네. 아 앞으로 가는 거? 네 앞으로 가는 거 때려볼게요. 너무 인사했는데 딱 이 정도만 네. 너무 이렇게 됐어. 조금만 그쵸. 좀 더 위에서 떨어지는 느낌으로 점프 뛰었을 때 그러면 치고 드라이브 한번 쳐봐요. 그 타이밍에 치고 근데 타이밍은 맞죠? 내가 못 친 것 뿐이지만 나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게 밀렸을 수도 있고 이 타이밍에 쳐야지 다른 볼들이 무리가 없어. 다 올라가면서 치니까 나는 올라가면서 치고 공은 이미 떠나 보냈고 그 다음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늦는 거예요. 공이랑 같이 움직이려고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타점 높은 너무 높은 데서 때리지 말고 그냥 서서 풀 스윙 한번 해볼까요? 그냥 서서 여기 풀 스윙 이렇게 그렇죠. 그 높이 정도에서 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앞이에요. 네, 그 정도 높이에서 때리려고 해서 점프는 둘째 치고 점프 뛰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 정도 높이를 한번 노려보세요. 점프를 좀 뛰고 아까 그냥 발만 바꿨으니까 점프를 뛰고 방금 풀스윙한 높이 정도에서 때리게끔 맞춰보세요. 점프가 조금 너무 미리 뛰는 것 같아. 타점이 너무 이게 올라가잖아요. 팔이 올라가죠. 네. 여기에 맞게끔 아까 풀스윙한 데에 맞게끔 근데 지금은 공이랑 싱크가 안 맞아. 이 거리 감각이 안 맞으니까 자꾸 난 떨어지고 있고 공은 아직 안 와서 팔이 자꾸 뻗어지잖아요. 네. 여기서 맞게끔 네 지금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미리 뛰었죠. 미리 뛰었죠. 팔 뻗어졌잖아요. 네. 타임 잘 맞춰야죠. 스윙이 다 못 부린 것 같은데 임팩트를 너무 짧게 가져간 것 같은데요. 타이밍도 잘 안 맞았고 네. 호흡 조금만 하고 할까요? 아직은 조금 미숙하지만 그래도 조준하는 데 있어 정확도가 좀 더 생기고 힘이 더 생겼잖아요. 그럼 스매싱도 똑같은 메커니즘. 여기다 조준을 해야지. 여기다가 조준을 해야지. 내가 높게 때리고 싶고 겨드랑이 때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겨드랑이 보고 때리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좀 꽂혀서 정확하게 땅 때리려고 하면 여기 아까 그 메커니즘에다가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실으면 더 좋아지죠. 좀 더 모아 때린다는 느낌을 가져볼까요? 좀 쭉 모아서 네, 조금 점프가 조금 미리였던 것 같아. 네. 네, 좋아요. 지금처럼. 네. 미리였죠, 아까 전에. 좋아요. 네. 이렇게 때려야죠. 대신에 때리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준비가 같이 들어가줘야 돼. 네. 그렇죠. 그럼 이제 힘을 계속 빡빡 실을 수 있죠. 힘들긴 평소보다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냥 힘든 거? 괜찮죠? 이렇게 때리는 거. 네. 네. 이렇게 때려야 돼, 이렇게. 사실 힘은 더 들지 않아요. 똑같은데. 아, 그래요? 더 잘 나가요. 이거를 이제 조금 써봐요, 이거를.
이거를 그 밑으로 살짝 아니 이 뭐라 그래 갈비를 이게 폈던 걸 접는 느낌 살짝 네. 허, 이 골반을 숙인 느낌이 아니라 이거를 탁 접는 느낌 임팩트 순간에 지금 숙이잖아요 이렇게, 골반을 그게 아니라 네, 이렇게 꾹 눌러준다 체중을 떨어지면서 같이 네 좋아요 오케이 코스 좀 더 정해서 세게 때릴 거 가볍게 그런 건 가볍게 때리고 찬스만 그렇죠 내가 오래 가지고 있어야지 상대편이 불안해한단 말이야 네. 내가 오래 가지고 있어야지 네. 근데 이렇게 바로 스윙이 나와버리면 보이잖아요 얼마나 유능하고 잘 치고 잘 피해가고 잘 빼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더 보일 거 아니에요 유철님이 치는 거는 더 모아줘 더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맞춰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시험당하니까 이렇게 그쵸 아니면 제가 많이 이렇게 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계속 아껴야 되는 거. 그 공들을 다 아껴야 되는 거. 예. 이런 거 맞게 세게 때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세게 때릴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네. 안 뜨게만. 안 뜨게만. 그렇죠. 아니면 제가 많이 이렇게 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계속 아껴야 되는 거. 그 공들을 다 아껴야 되는 거. 예. 이런 거 맞게 세게 때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세게 때릴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네. 안 뜨게만. 가운데로 드롭이랑 커트 하다가 한 개씩 노려볼까요? 모든 발? 뒷사각 해보셨죠? 안 뜨게 저한테 붙이는 거. 드롭, 커트. 드롭, 커트. 커트 때리지 말고 밀어서. 네. 잡고 밀어서. 스매싱 사이드. 네. 스매싱 사이드를 때리고. 찬스 올 때까지 참아봐요. 아, 네, 좋아요. 네. 근데 드롭도 밀렸을 때 지금 보면 먼저 보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들어와야죠. 같이. 앞에 있어 보세요. 좀 더 이쪽에. 제가 밀리게 드릴 테니까 같이 들어와 보세요. 드롭이랑. 안 뜨게. 그렇죠. 그렇게 들어와야지. 그렇게 들어와야 돼. 네. 네. 다시. 밀어. 손목 쓰지 말고 밀어. 어깨로 들어와 봐. 어깨로. 안 노릴 거예요? 안 노릴 거야? 천천히 호흡하고. 계속 그 좋은 움직임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때릴 거 아니에요. 혹시 한 분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디
다른 거 할 거 없고 그냥 앞에만 서게 해주시면 돼요. 도와줄 거는 이 스트로크는 조금 이따 호흡하고 하고, 지금 해야 될 거는 제가 앞에 들어갔을 때 유철님이 저를 커버해 줘야 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게임 뛰는 거 유철님 보면 너무 많이 빠져 있어. 앞사람하고 간격을 좁혀주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간격을 좁혀줘야 된다고. 근데 제가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유철님이 해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가리세요. 방해하세요. 뒷사람이 못 치게. 네. 근데 치지는 마세요. 네. 치는 척만 하세요. 다 치세요. 이제 준비해야죠. 위에서 쳐야죠, 위에서. 이렇게 챙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앞사람은. 유철님이 내가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챙겨줘야 돼. 아, 그게 말이야. 웃기려고, 지금 웃기려고. 이렇게 붙어서 빠져나가는 공들을 다시 공격으로 만들게끔 이렇게 다시 모아줘야 돼. 네. 네. 그럼, 원래 보통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 어, 놓쳤네? 올리고 수비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가져가면 다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스매싱 때리고 중심 쓰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고 하다가 오면 튀어나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챙겨야 된다. 네, 사실. 더 막 잡으려고 하세요. 네. 일부러 막 헛스윙 해서. 아, 헛스윙까지. 중간에 하나씩 쳐보세요. 네. 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나가면.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찌때 이렇게 떼야 돼. 그럼 제가 그 전에 뗐을 때 유철님이 얼마나 안 움직였는지에 대한 느낌을 알겠죠? 그걸 아는 것 같아. 이제 어느 정도 땡겨야 되고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되는지 느껴져요? 박사님이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그죠, 그렇게 해야죠. 계속 따라가야죠, 계속. 근데 유철님 약간 맡기면 살짝 구경하잖아요. 살짝 구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처럼 뒤에 있더라도. 오늘 헌볼 여기까지 하고. 네, 헌볼 여기까지 하고. 네. 스트로크 조금만 하다가 마치죠. 약한 볼이라고 해서 너무 힘없게 치면 안 돼요. 너무 힘없게 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툭툭 잽잽 공략이 있어야 돼. 움직임은 계속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져가고요. 알겠죠? 뒷사각 다 저한테 치세요. 드롭해도 되고 드라이브 쳐도 되고 해도 되고. 이제 예, 지금도 이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예. 많이 들어오니까 다시 돌아가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안뜨게 치고 안뜨게 치되 중간 볼을 빠르게 잡는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스텝을 콱 해서 빠르게 잡는 연습을 해야 돼. 뒤에가 너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게끔 해야죠. 움직임이. 그렇지. 떴으면 떴든 만큼 자세 낮춰야죠. 잡게끔. 너무 확 들어왔죠. 너무 확 들어왔죠. 봐야죠, 봐야죠. 원래 대각이면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봐야 돼, 봐야지. 너무 직선적인 움직임이 많아요. 사이드로 움직이고, 사이드로. 너무 앞으로 많이 중심을 확 쓴다고 해야 되나? 나갈 때 중심을 쓰죠. 그러면 들어올 때는 중심을 많이 쓰면 안 돼. 네. 우리가 공을 하나 치면 나한테 중심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중심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근데 들어올 때 써버리면 나갈 때 또 못 쓴단 말이에요. 역동적에 걸리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나가는 건데. 나가는 건데. 그렇죠. 근데 들어올 때 중심을 확 써버리잖아요. 자꾸 홈 포지션에 대한 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는 거에 대한 조금 덜 널널하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레디가 돼야지 가운데 들어오는 거에 너무 집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러기엔 너무 확 들어와. 그러면 들어올 때 중심을 안 쓰면서 빨리 들어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중심을 안 쓰면서 빨리 오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유철님은 이렇게 오잖아요. 보이죠? 약간 느낌이. 예. 네. 네. 때리고 꽝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왔어요. 예. 네. 중심이 있어야지. 찬스인데 이거 찬스인데 찬스인데 빨리 나가 준비해 이거 준비가 안 되잖아. 움직임이 늦잖아. 나가는 움직임이 찬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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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가 많은데 반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원래 이 정도 힘들 거 아닌데 힘든 거야? 아니면 진짜 힘든 거야? 이 정도로 안 좋지 않아요? 체력 너무 안 좋은 거 같은데? 네. 다리를 나가는 연습을 해봐요, 유철님. 지금 다리가 못 나가니까 타구가 다 흔들리잖아요. 빠지는 볼들이 다 떠버리잖아요. 다리가 못 나가니까. 움직여야 돼. 제 스매싱 세게 안 때릴 테니까 중간 볼 줘도 되고 좌우로 올려봐봐요. 제가 얘기하는 움직임이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요? 공 스피드가 빠르진 않은데 제 움직임이 더 빠르죠, 공보다. 이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천이랑 공이 먼저 가잖아요. 공이 먼저 가더라고요. 자, 주철님은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한참 멀잖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죠. 가두면서 들어와야지. 이렇게 가두면 칠 데가 많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저 이렇게 직선을 주고받다가 어떻게 치냐면, 보통 여기를 제 백쪽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대각원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높게 하라 그랬죠. 근데 다 낮게예요. 중간볼 노려봐봐요. 낮게. 그럼 보통 어떻게 치냐면 직선 치다가 더 높게 이렇게 언더를 친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제가 많이 써먹는 게 여기서 이걸 많이 써먹어요. 여기가 제일 비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보는 거죠. 여기는 그냥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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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뜨게만. 다시 한 번 더 주고, 그냥 안 뜨게 주고, 안 뜨게 주고, 예, 안 뜨게 주고, 예. 그래서 제가 유철님이 앞에 있더라도 걱정 말고 편하게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 이렇게 뛸 거니까. 아니, 잡아야죠. 저 책임전가 또 하려고. 뛰어야죠, 같이. 예. 네. 이렇게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를 하더라도. 이 드롭이 중요한데, 백쪽에서 드롭할 때 유철님 자꾸 치는 버릇이 있어요. 친다? 친다. 같이 공이랑 같이 밀어서 들어온다. 다시, 드롭, 이쪽 드롭. 드롭. 예, 네, 드롭, 드롭. 유철님이 하는 건, 이런 드롭이잖아요. 이런 드롭. 근데 저는, 약간 어깨로 민다의 느낌을 좀 더 가져와 봐요. 요감을 조금 더 덜 써볼까요? 요 감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감각으로 하려고. 네. 팔 감각으로 하려고 해요. 이 쥔 걸 같이 다 하나라고 생각하고 여기랑 같이 이렇게. 네. 가져온다. 가져오고 빨리 준비한다. 네, 같이. 하나 치고 하나 둘. 와요, 같이. 때릴 거 때리고, 때릴 거 때리고.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연습을 하라니까. 그 약하게 때렸잖아. 할 거면 더 확실하게 해야죠. 더 체중 실어야죠. 그냥 이거 막 치잖아. 이거 어떻게 쳐야 돼요? 그냥 툭 치고 말아버렸잖아요. 더 가야죠, 스윙을. 이거 방금 놀 때, 백쪽 놀 때. 대충 났잖아요, 지금. 맞지 나요? 많이 나죠. 제자리에서 봐요, 제자리에서 치고 봐요,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따라가야죠. 따라가. 한 발이라도 따라가야죠. 아이고. 이게 역습당해, 이건. 안 돼. 제가 낮게 준 거는 때리라고 준 거예요. 자강조에서 이렇게 낮게
때리라고 주잖아요. 오히려 때리지 말고 그냥 다른 걸 피해가려고요. 그냥 피해가. 이거 미끼예요. 미끼, 미끼. 예. 네. 무조건 역습당해. 주는 거예요. 때리라고 주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낮게 주면 스매싱이 어떻게 와요? 뜨기 뜨고 끼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미끼예요, 이거는.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또 두 가지가 또 생기겠죠. 하나 더 생기겠죠. 하나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빠지게 드롭이나 네, 클리어를 해도 좋고 네. 아니면 스피드를 좀 줘야 돼. 스피드를 좀 줘야 돼. 너무 세게 말고. 그 대신 몸이랑 같이 이 중간 볼을 내가 더 빨리 치게끔 움직여봐요. 이 사람이 어차피 내가 드롭을 하든 내가 스매싱을 하든 치고 들어올 거 치고 들어오려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점을 한 번 더 노려봐요. 다시. 좋죠. 좋아요, 좋아. 이렇게 올 거란 말이야. 공격적으로. 이거 맞잖아, 이거. 빠져야지, 빠져야지. 빼도 돼요, 제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그쵸. 그렇게 빼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예. 뒤로 넘기던지. 스윙 해야, 스윙. 네. 스윙해서 넘겨요, 차라리. 아. 다리가 안 움직이고 자꾸 하려고 그래. 약해, 약해. 그렇게 할 거면 스윙을 가져가고 놓고 들어오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약하면 놓고 들어오는 게 더 낫다고. 그 이동간에 준비를 너무 안 해. 예, 네, 이동간에 준비를 너무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와야 되는데. 괜찮아요. 움직임이 많이 좋아졌어. 들어오는 거 신경 써요, 들어오는 거. 그렇죠. 아! 좋아, 좋아. 괜찮아. 다리를 더 써, 다리를. 다리를. 그렇죠, 그렇게. 저 다리를 안 쓰잖아. 예. 네. 다리가 더 가야 돼. 스윙할 공간이 없잖아요. 끊어치는 공간밖에 안 생기니까 자꾸 끊어치니까 틀어지잖아요. 더 움직여봐요, 더. 더 움직여, 더 움직여. 그쵸. 그쵸. 와, 개.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네. 많이 움직여야 돼요. 네. 같이 움직여야 돼. 괜찮아요. 움직임이 많이 좋아졌어. 들어오는 거 신경 써요, 들어오는 거.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다리를 더 써, 다리를. 다리를. 그렇죠, 그렇게. 저 다리를 안 쓰잖아. 예. 네. 다리가 더 가야 돼. 스윙할 공간이 없잖아요. 끊어치는 공간밖에 안 생기니까 자꾸 끊어치니까 틀어지잖아요. 더 움직여봐요, 더. 더 움직여, 더 움직여.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